총장님 그 창문도 안 내리고 손도 안 흔들고 그냥 가더라고. 보기 안 좋은 거거든. 맞아 맞아. 예. 아, 좋은 얘기야. 서울이 도면 최고네. 네, 그렇게 알아세요. 선생님 얘기하면, 뭐, 그게 하나? 누나 얘기하면 알아들어요? 그럼 알아듣지.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했더라. 그러니까 와서 수행 좀 해. 그 누나는 내 얘기가 반영된 거지? 그럼 당연하지. 무슨 소리야. 한동훈? 네. 왜? 무슨 일 있어? 내가 제보 좀 할 게 몇 개 있는데. 그럼 나한테 줘. 아니, 나한테 준 게 아니라. 응.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 다 해.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할게. 그래요? 응. 그게 몰래 해야지. 그 동생 말 조심해야 돼. 어디 가서 잘 때 조심해야 돼.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. 부디 노형을 거두어 주십시오.